자, 오늘의 견종 자판기, 오늘 고민견은 늠름하고 멋진 외모가 아주 인상적인 도베르만입니다. 도베르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FCI 2그룹 피셔앤 스나우저 몰로세르 견종의 도베르만은요, 번식지에 따라 크게 유럽 도베르만과 미국 도베르만으로 나눠진다고 하네요. 미국 도베르만은 좀 조용하고 온순한 성격이라 가정에서 키우기에 적합한 견종이라면, 유럽 도베르만은 좀 충성심도 강하고 경계심도 강해서 정찰견이나 호위견으로 많이 활약하고 있다고 해요. 외모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 도베르만은 얇고 우아한 바디에 주둥이가 길고요. 유럽 도베르만은 골격이 꽤 큰 체구를 가지고 있어요. 주둥이도 좀 두껍고요. 국내에서는 유럽 도베르만을 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거의 그러니까 미국 도베르만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유럽 도베르만을 보시면 와 이렇게 되실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저게 찍힌 게 사진이 또 도베르만은 뭔가 되게 온화하게 서 있는데 유럽 역동적이네요. 역동적이네요. 파이팅. 그 보통 도베르만은 어떤 문제로 그 우리 훈련소를 많이 찾아옵니까? 요즘에 그렇게 많이는 키우지는 않아서 많이는 오지 않지만 오게 되면 보통 경계 때문에 많이 와요. 경계. 네. 쟤네들이 시끄럽진 않아요. 아하. 네. 뭐 집에서 뭐 층간 소음에 짖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경계. 다 돌아다니다가 누구가 나한테 이제 볼 듯 없이 이렇게 지나오는데 달려들었다. 또 하나는 우리 예전에 의뢰받았던 분리불안. 네. 아 분리불안, 분리불안. 기다려. 아 쟤네가 보호자에 대한 어떤 그 진심 어린 마음이 있어요. 떨어지는 거 엄청 싫어. 그래서 분리불안 때문에 제가 한번 고생을 했었죠. 네네네. 자, 고민견을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고민견을 만나본다고 합니다. 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첫 장면부터 강력하네요.